14일 네이버에서 주식카페 선물옵션 방송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요, 아래 010-2173-5680으로 연락처가 적혀져 있는데요. 장중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 정도는 뭐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단 네이버의 쪽지를 이용을 하시고요. 네이버의 쪽지를 운영을 하시면서 무성의하게 저도 돈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장난스럽게 쪽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저는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성의가 없고 장난기가 있는 그런 분들은 저는 회원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해도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방송을 하겠는가? 하루 만 원이면은요, 제가 8시간은 방송을 하는데, 1시간마다 5분 정도 가끔마다 쉽니다. 지금 떼약볕에 지금 여름철이어가지고, 8시간을 앉아 있으면 제 엉덩이가,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 그 증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제 수익률을 포기를 하고, 제가 하루에 뭐, 몇백만 원 수익 내는 거는 눈 감고 버는 놈인데 하루 시급 만원 시간당 1250원을 받으면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판다물 카페의 제목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너도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리고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이념이 있기 때문에 하루 만 원, 시급당 1250원을 받고 제 개인적인 투자 수익률을 모두 포기하고 회원님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회원님들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국민의 주인이다. 저로 인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자, 누구나 돈을 벌고 싶죠.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건뭐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원망을 하고 이런 없는 집안에 태어난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게현 세상 아닌가? 얼마든지 자기 인생 개척할 수 있습니다. 큰돈을 벌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픈 자는 나라님도 못 구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라도 정책을 아무리 잘 펴줘, 그 정책이 피기 시작을 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를 찾아오시면 나라님이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그 인생을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시급 1250원을 받으면서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하루 8시간씩 방송을 하면서 제 건강을 포기를 하고 제 운동할 시간을 제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를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제가 스스로 포기를 하면서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제 건강도 포기하고, 저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루 시급 1,250원을 받으면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돈을 버는 비결을 하늘이 내려줬던 조상이 내려줬던 그 지식을 내려준 것을 그래도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동안 5년 넘게 선물옵션 방송을 자제를 했습니다. 안 했죠? 자, 그런데 정말로 힘든 세상이 너무너무 많고 저한테 쪽지를 구구절절히 보내면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내주는 사람을 더 이상 외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국민이 주인이다. 이 판다몰 카페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런 이념을 갖고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1분, 2분이라도 도와준다면 내가 시급 1,250원을 받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물 옵션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몇년 동안 제 카페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선물 옵션 방송을 기대했던 분들이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전서부터 지금 14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낭군님이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인데 첫날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거래는 좀 해봤던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이 선물 옵션을 잘 배우면 다행인데 잘못 배워버리면 이거 집안 아주 말아먹습니다. 그동안에 남편 속좀 썩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 이야기대로 하루 10만 원만 꾸준하게 번다는 그런 목표를 잡고 욕심내지 말고 들어와라.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될 것이고 100만 원을 먹겠다라고 들어오면 너 주머니는 깡통이 될 것이다.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제가 선물 옵션, 그다음에 주식 해서 돈 버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 방송물을 몇년 동안 보시고서 제가 방송하는 날만 학수고대를 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낭고님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첫날 들어오셔가지고요. 첫날 들어와서 12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분은 수수료가 지금 17,000원이죠. 한두 번밖에 거래 안한 겁니다. 한두 번밖에 거래 안 했는데 10만 원 먹겠다라고 들어와서 야, 오늘 크루드 오일은 급락장이니 이 시간에 들어와서 매수 매도를 때리고 중장기 홀딩을 해라. 그렇게 해서 두번 정도 거래했겠네요. 수수료가 17,900원 정도 나왔으니까 한계 아깝고 이런 10만 원만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0만 원이 됐잖아요. 야, 오늘은 하락장이니까 롱 포지션을 끌고 가라. 자,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야말로 쪽집게 선생님입니다. 대충 말씀하시는 듯 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은 쏙쏙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중간에서 아기가 보채서 늦게까지 가지 못해서 수익이 이날 500만 원이 580만 원이 터졌거든요. 580만 원이 터졌는데 중간에서 아기가 보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익을 120만 원에 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날 들어오셔가지고 12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애가 지금 몇살안 됐는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벌어서 인생을 바꾸고 싶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또 자식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투자하는 그 시간을 포기를 하고 회원님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 수익률을 포기한 거 하는 겁니다. 제 수익률을 포기하고 시급당 1,250원을 받으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판도암을 카페에 들어오시면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판다물이기 때문에 뭐 중고 매매 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카페가 활성화가 되면 광고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 광고 수익 들어오는 거를 제 주머니에다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카페에 활성화하고 있는 마이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건 누구의 꿈이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많지 않은 돈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겠다라고 달라붙는 사람들은 사기꾼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끔마다 저를 사기꾼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을 아예 깐 겁니다. 이 수익률을, 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 자그마치, 자,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에 100만 원으로, 이거는 주식 계좌입니다. 선물 옵션 계좌가 아닙니다. 100만 원으로 초단타를 치게 됐을 때, 전업 투자를 했을 때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그마치 지금 2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손실 내지 않았던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일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에 비하면 선물 옵션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돈도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더 먹겠다라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번 수익금 갖고 주식도 위험 자산이지만 선물 옵션은 주식에 비하면 안전 자산입니다. 여기에서 번 수익금 갖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일 매일 주워 담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아래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 수익률입니다.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홀딩을 하면 기다리다가 보면 146%, 200%, 여기에다가 번 수익금 갖고 안전자산에다가 옮기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번 수익금 갖고 200만 원, 300만 원을 먹겠다 라는 게 아니라 번 수익금을 주식 계좌로 옮겨서 돈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방송 중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그거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사타진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연은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왼쪽에 해외 선물 헬프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연을 보여주시면 제가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행복한 삶을
저로 인해서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보시게 되면 버시는 돈의 단 1%라도 좋은 일에다가 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나눠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돈을 벌게 돼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루에 단돈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저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겠다, 이런 사람은 제가 때가 되면 떼돈을 준다라고 해도 선물옵션 방송에 참여를 안 시켜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강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버는 돈에 뭐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만원, 이만원, 그 만원, 이만원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듯이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는 그 만원, 이만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될수 있고 삶의 원천이 될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돈을 버셨을 때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백분지 일, 100만원 벌었는데 1만원 정도 기부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성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탐욕을 버리고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덕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시는 분들, 그 복을 널리 전파하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